그 글이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제 거기까지 읽어보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아? 어떤 사람인 거 아니야? 이제 좀알수 있지 않나? 왜 떨어졌는지? 느껴져? 야, 지금 처음부터 MBR로 부사관으로 들어가서도 지금 못 나오는 애들이 거의 장기 입안 돼갖고 나오는 애들이 80% 없는데 병으로 있다가 전문화사 하는 애들 장기보험 시켜주겠니? 너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안 시켜주죠. 두 번째 지원하기 전에 해군 지원을 했었잖아. 예. 그래서 합격됐어. 근데 안간 거지. 네.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이야기들을 했어. 왜, 그러니까 해군은 어렵지 않아. 일단 지원자도, 그러니까 물론, 해군의 서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해군 부사관을 합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보여줄 수는 있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지원자 수가 많고 경쟁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더 많은 검증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합격을 했다라는 뜻은 뭐, 어느 정도 또래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글쓴 거나 나한테 질문하는 거나, 그러니까 두 번째 건 제껴두고 앞에 있는 메일만 봐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대놓고 느껴지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 내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어, 지금. 자기가 너무 절박하니까 자기 얘기만 쫙 구구절절 하고 있는 거지. 황교안 좀비든, 전문화사든, 군무원이든,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이거지. 같은 거다. 그래서 큰 틀에서 황교안 좀비를 하라. 그럼 다 포함이 되는 거다. 근데 이세 가지가 다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지 내가 미리 이제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느끼기엔 이셋 다른 게 없거든,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다고 그런 거야, 내가. 그게 세 가지가 어떻게 같습니까라고 또 나한테 질문을 할 거라고 또. 예를 들면 여기 기준으로 볼때 한겨울 준비를 하면 뭐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가시적인 점수, 조건, 학위 이런 것들 다른 건뭐안 들어가나? 다 똑같지. 저런 걸 구분해 놓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시야가 좁다라는 뜻이야. 그게 아니고 다 해야 돼.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봐. 이미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항공사도 학습이 됐잖아. 그런 거 없이도 잘 돌아가지 않아서. 잘 들어가죠.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아. 그리고 어찌 보면 헤어져야 할 시기가 왔다 이거. 이미 애정은 식었어.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데 내 입으로 헤어지자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이런저런 핏길 찾고 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준 거야. 아깝다. 난 너랑 더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잠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다. 명분이 생긴 건가 보네. 아주 좋은 명분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약에 없어져도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야. 이미 많이 떠났거든. 그게 기업 전체의 분위기야. 지금 뭐 항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딸을 만나자고 한 거다라고 말했잖아. 벌써 거짓말이잖아, 너 그거. 거짓말이야? 응. 네 진심이 아니야. 핑계지. 너 지금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걔가 좋고, 근데 걔가 날 만나러 와서 한 시간밖에 안 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그런 의미 다음에 보자.
너도 보고는 쉽지만 걔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치? 그 얘기를 했어야지. 그게 진심이잖아. 그걸 이해하지 않을까? 그걸 의미를 그 의미를 아니지. 넌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아, 지금. 그런가? 또 걔는 오해한 거야, 지금. 얘가 날 싫어하나? 만나고 싶지 않나? 내가 얘기했잖아. 연애는 감정이라고. 너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 네가 만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다음으로 미루는 이유를 논리로 설명을 했다고. 이유는 감정인데, 표현은 논리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전혀 와닿지가 않고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지. 논리로 얘기해도 감정을 읽어내려고 한다고. 아, 아무런 감정을 넣지 않고 논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정을 읽어내려고 해. 그래서, 내 생각이면 이건 이렇게 얘기해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저건 저런 뜻이겠네? 라고 해석을 해버린다고. 네 진심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 거야. 넌 나름대로 표현했다고 했지만 상대는 엉뚱하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 그게 문제야. 이렇게 남녀가 언어가 다르다라고 해석해야 돼, 일단. 같은 남자끼리 말하듯이 말하면 여자는 오해해. 연애 과정부터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야.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여유는 만들어져. 이미, 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딱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 할 준비가 안돼 있는 거야. 보통의 남자들은, 논리적 성향을 갖고 있어서 카톡을 하면 딱 받고 기다렸다가 한참 생각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한 다음에 또 답변을 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뭐지? 그게 연타하네. 실수를 만들어. 대화를 차라리 그게 낫지. 왜냐면 분석을 해갖고 거기에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한게다 엉터리거든. 차라리 해석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듣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하면 그때 실수를 하더라도 훨씬 더 감정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지.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되게 괜찮아. 이런 얘기? 아, 너무 식상해요, 지금. 남자들한테 식상하지, 여자들한테는 그게 감정이거든. 그것도 감정인가요? 매일마다 밥 먹었어? 점심 먹었어? 점심 뭐 먹었어? 내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할 게 그렇게 많겠니? 어머니도 매일 비슷할 거 아니야. 특히 80의 노인이 같으면 뭐가 뭐 다를 게뭐 있어. 매일 거의 루틴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약 엄청나게 드시고 찜질한 다음에 뭐 운동 나갔다 오시고 특별할 게 없어. 뭐 시장이나 갔다 오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매일 아침 내가 통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니? 아, 선생님, 참, 약간 실수한 것 같아요, 약간 저. 실수했어. 그 한마디가 감정인 거야. 나도 어머니한테 그래. 어제 뭐였어요? 그럼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 근데 내가 왜 물어봐? 그게 감정이거든.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똑같아도 물어보는 거야. 매일 밤마다 내가 아들한테도 똑같게 물어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들 하루 종일 집에 있거든. 뭐 하는지 뻔히 아는데 또 물어봐. 그러면서 자꾸 괴롭히고, 뭐 한마디라도 하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하라고 계속 괴롭혀. 왜? 그게 내 감정이거든. 내가 널 좋아하고, 네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하는 한마디 나 듣고 싶어.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좋아하니까. 아무 의미 없는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거거든. 나너 좋아해. 이런 표현.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나는 거의 결혼 막바지에 가서 했지. 사귈 때도 그런 얘기 잘안 했어.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하는 것 그거 똑같아. 그럼 기업에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지.
당신 기업이 너무 좋아서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입바른 소리를 들리지. 진심이 느껴져야 된다, 진심이. 그러려고 그러면 진짜로 내가 그 회사를 좋아해야 돼. 내가 진짜 그 상대를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말 표현 안 해도 느껴지는 것처럼 똑같아. 경험 있는 사람은 다 알거든. 공군 부서가 진짜 가고 싶고 원하고 가서 이런 뭐 진심으로 뭐 그 특기를 안 받아도 나는 부산 가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 이유는 이렇다. 그런 얘기를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쓰다 보면 느껴져. 그래서 느껴져. 하면 좋고 아니고 상관없어. 그냥 공군 부사관이 되고 싶은 거야. 직업 군인이 되고 싶은 거지. 네. 직업 군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먼저 써야 돼. 어려서부터 직업 군인에 관심이 있었고, 꾸준히 이제 그 직업 군인, 그 중에서도 비행기, 기계랑 연관된 경험들로 인해서 공군에 관심이 생겼었다, 이거지. 그랬는데, 그게 해병대를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더 증가된 거야. 그건 면접장에 가서 대화하면 돼. 공군부사를 지원 안 한 이유를, 그 해병대 간 이유를 말하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해병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군대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군부사관에 더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다. 그게 직업 군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지. 그 중에서도 왜 공군이냐? 이제 여기에 이제 비행기, 기계,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네 주변에, 네가 공군을, 그러니까 비행기를 좋아해서 관련된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 내 주변에 공군이 많다. 공군 부사관들이 내 주변에 많았고, 그 사람들, 그 형들, 그 선배들이 나한테 좋은 본보기가 돼서 공군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나도 공부를 했으니 기왕이면 비행기 근처로 가서 정비라는 업무를 해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된다 하더라도 공군에서 기계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아주 좋다. 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어떤 직무든 난 할 자신 있다. 그게 세 번째야. 오케이? 네. 정리해봐, 이제. 키워드를 넣어서 정리해봐. 글을 쓰지 말고 키워드만 딱딱딱 정리해.